자, 안녕하세요. 유니티에서 파이어베이스 기능을 이용을 한 채팅 메시지, 채팅 구현하기. 자, 10번째 시간입니다. 꽤나 많이 영상을 찍게 됐네요. 자, 좀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이제 몇 개만 한 두세 개 영상만 찍으면은 다 완료가 될것 같아요. 자, 맞아,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 지난 시간에는 권한 설정, 권한 설정했구나. 아, 권한이 아니라 규칙 설정, 규칙이죠? 규칙 설정 해가지고 로그인 된 인증받은 유저들만 값을 채팅 메시지를 읽거나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요번에는 다른 유저가 메시지를, 다른 유저 아니면 또는 자기 자신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자동으로 알림을 받아서, 알림 이벤트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저희 원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등록을 하거나 읽어오거나 이것들을 다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정 이벤트가 생기면 뭐 버튼을 눌렀거나 뭐 엔터키를 눌렀을 때 메시지를 서버에다가 올려주고요. 그리고 서버에 값이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뭐 갱신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 새 글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을 계속 눌러야 되는 뭐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파이어베이스의 리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되면은 유저들한테 알려줍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가 변경이 된 거를 감지를 해서 감지된 아니, 변경된 데이터들을 읽어오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다른 유저들이 채팅 메시지를 올렸을 때그 새로 등록된 메시지들을 읽어서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가 값이 변경이 됐다라는 이벤트를 한번 받아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변경됐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됐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우선은 저희 이제 파이어베이스 초기화 때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저희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로 ChatDB 이런 거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이거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파이어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디폴트 인스턴스 안에 있는 get reference 사용으로 하고 있는 chat 메시지. 채트 메시지에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가 value changed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 이벤트 말고도 몇 가지 이벤트가 더 있긴 한데 저희는 value change로 쓸게요. 자, value change가 됐을 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특정 콜백 이벤트를 추가를 해줘서 변경이 됐을 때마다 특정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이벤트를 등록을 해줄게요. 저희 요 인증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했었죠. 여기서도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은 얘가 호출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밸류가 변경이 됐을 때 특정 행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값이 없긴 한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죠.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함수 이름을 public void. 메시지를 받았을 때니까요. receive message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가 몇 가지 필요한데 아직 파라미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도 뭐가 필요한지 한번 소스를 열어보고 하죠. value change 대해서 F12를 누르게 되면은 이벤트를 누르고 얘를 두 번째를 이걸로 바꿔야 되네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오브젝트 샌더라고 오브젝트 요런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요 뭐냐 템플릿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이벤트 아규먼트가 들어가면 된대요. 템플릿으로 선언돼 있던 것들은 아까 전에 요 앞에 있는 value changed event argument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브젝트형, 두 번째는 value changed event argument 요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핸들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receive 이벤트를 이걸로 사용하려고 했죠. 첫 번째가 오브젝트 그리고 object, sender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가 value changed event argument. 여기는 2라고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eceive message를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되겠네요. receive message. 자,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름이 이상하게 됐네. 바꿀게요. 자, 채트 메시지죠. 아, 채트 DB죠. 자, 채트 DB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뭔가가 값이 들어오거나 없어지거나 변경이 되면은 값이 변경이 된 거겠죠? 그 value changed가 호출이 될 거고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벤트를 receive 메시지라고 하는 쪽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 메시지에서는 이제 누가 메시지를 보냈고, 누가 얘를 전달을 했고, 이제 어떤 값이 변경이 됐는지 이 이벤트로 값을 알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죠. 자, 먼저 이벤트 안에 보면은 스냅샷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들어있네. 이 값이 들어있는데요. 이 스냅샷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스냅샷이라고 앞에 보이죠. 그래서 얘를 데이터 스냅샷 형태로 스냅 이렇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 스냅샷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위에 살짝 보게 되면은 리드 채트 메시지 할때이 스냅샷 가지고 와서 이 스냅샷에 차일드가 몇 개가 있고 이 차일드가 뭐 메시지가 뭐고 이런 것들을 뚝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카피를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변경이 되면은 메시지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밸류가 변경이 되면은 스냅샷으로 변경된 값들을 쭉 가지고 와서요. 스냅샷 가지고 와서 이 값들을 이제 몇 개가 값이 있고 그각 값들마다 차일드에서 키값은 뭐고 유저네임은 뭐고 메시지는 뭔지 쭉 뿌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요번에는 UI 에디터에서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코드에서 다 등록이 끝난 거라서 이대로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됐고요. 자, 현재 시작하자마자 쭉 값들이 들어왔는데 좀 지워놓고 볼게요. 자, 현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가 쌓여있진 않아서 한번 채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라고 할까? Hi, 게스트가 아니라 1234라는 애가 Hi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지금 뭐 별다른 걸 하진 않았는데 요 차일드 카운트를 읽어오기 시작했죠. 6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스트가 ABCDFG 그리고 게스트가 채트 메시지 그리고 게스트가 체크 샌드 메시지도 했었고 좀 전에 저희가 했던 1234라는 애가 하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애들도 쭉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들어왔던 모든 6개의 데이터들이 쭉 들어왔고요. 여기서 또 한번 다시 또 ABCD라는 애가 이번에는 1234라는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지우고 메시지를 보내면은 보내자마자 또 데이터가 변경이 됐으니까 차일드가 메시지가 총 7개가 들어있고 각각 어떤 메시지들이 쭉 들어있는지 모든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메시지 이벤트를 받는 것까지 이벤트를 받아오는 것까지 다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영상 좀 마무리 요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요번 영상 자, 요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실제로 메시지를 받아서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 만들어 보고 또 문제점들을 좀 찾아보고 이 문제점도 해결을 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